과학자들은 외계인이 보내는 전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외계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외계인과의 소통을 위한 시도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레시보 메시지. 1974년 과학자들은 우주를 향해 최초의 전파 메시지를 보냈어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을 사용했대요.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외계인들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다와 없다, 둘 중 하나로 표현되는 이진법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두 번째, 보이저호 황금 레코드. 1977년에는 미국에서 태양계 탐사선이 보이저 1호와 2호를 보냈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혹시라도 외계인을 만나게 될 경우를 준비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도록 인간의 메시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답니다. 저기 동그랗고 반짝반짝한 것이 보이나요? 바로 저기 보이저호에 금으로 만든 음반이 실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황금 레코드라고 불러요. 이 레코드에는 어딘가에 있을 외계인에게 지구의 소리를 담아 보냈어요. 한국어를 포함한 각 나라의 인사말과 환영 인사.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안녕하세요. 천둥 번개 치는 소리. 올빼미 소리. 빗소리. 클래식과 오페라. 우리의 과학과 생활을 알리는 그림도 담겨 있지요. 태양계를 떠나 머나먼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호는 언젠가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스타샵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스타샵 프로젝트인데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유리 밀러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프로시마에 직접 탐사선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압정보다도 가벼운 우주돛대에 작은 카메라,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고 지구에서 도체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보내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로 외계 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른 별들에도 탐사선을 보낼 기회가 생길대요. 우리가 태양계 바깥 다른 행성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볼까요?